오늘 오전에 이 소식 듣고 깜놀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언론에 공개된 이 사람의 편지 한 장 때문인데 이 편지는 가황 나훈아 씨가 보낸 것입니다. 이 고마웠습니다로 시작하는 편지의 내용 이렇습니다. 마이크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렇게 용기가 필요할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쉽고 간단한 말에 깊은 진리의 뜻을 저는 따르고자 합니다. 사실상 편지를 통해서 가요계 은퇴를 시사한 것입니다. 어머나 어머나 이게 대관절 무슨 얘기예요 지금? 마이크를 내려놓는다? 박수 칠 때 떠난다? 심상치가 않은 문구들이잖아요, 최진봉 교수님. 네,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이거는 은퇴를 상정하고서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어머나? 정도예요. 마이크를 내놓는다면 가수 입장에서 노래를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의미로 들려질 수 있잖아요. 어허. 그렇고 박수 칠 때 떠난다는 것도 정점에 있을 때, 나훈아 하면 아직도 정점에 있는 가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지금 떠나는 게 맞지 더 초라한 모습으로 떠나고 싶지 않다라는 본인의 의도가 표현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고맙습니다, 고마웠습니다라는 표현도 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 마음을 전했다고 보여지고요. 반백년을 훌쩍 넘어 오늘까지 왔다라는 표현도 어찌 보면 상당히 좀 은퇴를 시사하는 표현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네. 많은 분들이 동료 가수나 작곡가들도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간 나훈아 선생님이 박수 칠 때 떠나야 한다는 평소 소신을 실행에 옮긴 것 같다 라고 분석을 했고요. 아하. 또 여러분들도 뭐 친분이 있는 한 원로 가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공연을 연출하고 음악도 연구하니 새로운 무대를 만드는 데 대한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얘기하면서 늘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곤 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은 결국 나훈아 선생님이 언젠가는 떠날 시점을 보고 있었던 것 같고 오늘 이 그 메모가 결국은 그런 의지를 실현하는 게 아닌가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때마침 오늘 최정아 기자님이 딱 오늘 출연했어요. 오늘 방송 전에도 보니까 막 지금 취재를 하고 있던데 지금 시청자분들 이러실 거 아니야. 아니 왜? 왜 이 시점에 왜 그런 거야? 지금 이럴 거 아니야 지금. 네 맞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더 안타까워하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한 2, 3년 동안 네. 이 두 장의 앨범을 발표를 하면서 그것도 정규 앨범이었어요. 정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정말 놀랄만한 그렇죠. 이 은퇴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우리가 한번 좀 거슬러 올라가서 앵커님 말씀처럼 사실 최근까지 콘서트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요. 그걸 시점으로 한번 저희가 찾아보자면요. 네. 일단 2007년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원래 공연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공연이 취소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이 괴소문을 직접 해명을 하게 됩니다. 어허. 그러고 나서 두문분출한 이 세월을 겪고 11년 만인 2017년도에 이제 앨범을 발표를 하면서 전국 투어를 하면서 나훈아 씨의 제2의 전성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사실 제2의 전성기라고 하는 2017년도가 지금 불과 한 7, 8년밖에 되지 않았기 어허. 때문에 정말 관객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소식이다라고 짚어보고요. 그리고 작년 말까지만 해도 정말 치열하게 콘서트를 올리던 분이었습니다. 2020년도에도 이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비대면으로 이 한 방송국과 함께 콘서트를 또 열기도 맞아요. 했었어요. 기억나요, 네.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이때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힌트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이때 진행을 맡았었던 아나운서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뭐라고요? 올해는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냐라고 아하.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때 나훈아 씨 나이가 한 70대 한 뭐 30, 70대 한 중반 정도였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리나 시간을 찾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언제 내려와야 할 시간인지 내가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이크를 놔야 할지 그 시간을 찾고 있는 중이다. 아마 느닷없을 수도 있고 길게는 하지 못할 아하. 거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관객들이 놀라지 않게 팬들이 놀라지 않게 은퇴에 대한 생각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분들은 오빠야 이래는 못 보낸다 가지 마라 하실 건데 그동안 왕성한 활동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팬 여러분의 위엄을 받는 새 사람이 되어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며 영원히 노래와 함께 살 것을 기약드리면서 오늘은 해는 데서 사랑을 하고 내일은 영도에서 이별을 하고 또다시 같은 밤에
마음을 보신다. 내가 바로 기장 갈매기다. 삶이란 인생이란 무대에서 한바탕 울다 웃다 하는 거지. 살다가 또 살다가 지칠 때면 어찌 내가 한 곡 좀 뽑아보고. 삶이란 그저 허무일세. 일흔을 훌쩍 넘어 여든을 향해 가는 나이라고 믿기지가 않을 정도의 외모, 그리고 지금 들으신 두 곡이 다 지난해 발매된 노래. 그러다 보니까 김현주 평론가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팬분들은 오빠야 진짜 진짜가 진짜로 은퇴한단 말이야 지금 이럴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그 엔터테이너로서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가 과거와 지금과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열정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기 때문에 정말 은퇴를 하신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그 과거의 그 어투가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본인이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왔었잖아요. 지금이 세종문화회관이 과거 시민회관이었을 당시부터 공연을 했던 그래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가요계의 역사와 함께한 분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네. 텐데요. 1947년생이시라고 하네요. 77세죠. 와. 만으로. 1966년에 천리길로 데뷔를 해서 58년간이나 가요계 활동을 세상에. 해온 분입니다. 그 히트곡 생각하면 뭐 너무 많죠. 네. 무시로, 잡초, 갈무리, 울긴 왜 울어, 해변의 여인, 고향역. 뭐 이렇게 하면 밤새도 다 못 나열할 정도로 히트곡만 해도 탑급으로 120곡 정도가 어머나. 되고요. 발표한 앨범만 해도 200장 이상, 자작곡이 그중에 800곡이 포함되어 있고 1994년에 2000곡을 취입한 것을 돌파 기념 앨범까지 발매를 한 바가 대박사건이, 있습니다. 진짜. 비교적 최근이죠. 2020년에 태스형을 발표를 했었고 2022년에 맞짱, 2023년에 지금 보시는 뮤직비디오의 기장갈매기. 저 이제 댄스까지 많이 맞아요. 유행을 시킨.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영원한 현역이다라는 말이 걸맞을 정도의 저 갈매기 좀 보세요. 예, 패션 감각, 네. 비주얼, 뭐 실력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은퇴라는 게 과연 정말 벌어지는 것인가 네. 믿기지 않는 현실이네요. 그러네요. 아니 그러면 당장 시청자분들과 팬분들은 임주혜 변호사님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럼 당장 오늘부터 나훈아 씨 노래 콘서트 당장 오늘부터 못 듣고 못 보는 거예요? 나훈아 씨 하면 바로 콘서트잖아요. 어허. 콘서트 티켓 전쟁도 어마어마했는데요. 부모님 모시고 함께 간 자녀들, 젊은 세대들 마저도 콘서트에 다녀와서 나훈아 씨 골수 팬이 됐다 이런 얘기도 저희가 맞아요.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네. 이 은퇴 소식을 전하면서 마지막 콘서트 일정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어허. 2024년 고마웠습니다. 라스트 콘서트. 정말 마지막인 것만 같아서 이 콘서트 이름만 들어도 좀 울컥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4월부터 7월까지요. 인천을 시작으로 해서 울산 지역 각지를 돌면서 콘서트 예정되어 있습니다. 와, 저때는 전국이 난리 나겠네 또. 그죠? 네, 이번에도 정말 피켓팅이라고 하죠. 네. 정말 피를 튀기는 콘서트 예매 전쟁 벌어질 것 같은데요. 네. 하반기에도 일정을 추후 공지하시겠다고 하니까요. 네. 우리 콘서트 마지막 그 나훈아 씨의 무대 모습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아직은 나훈아 씨를 볼 기회가 있어요. 정말로 뜨거운 사랑 마지막까지도 보내야겠습니다.